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이 밤은 이 사단이 곡소리가 나는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그 탄성을 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과 역사 가운데 가장 인류 역사의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이 역사의 비밀, 아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그 숨겨진 그런 비밀들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그런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런 밤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늘 반응하고 살던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사람만 해도 주님이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첫 인상 그리고 이렇게 네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런 외모에 너무 반응하는 일에 그냥 뭐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체질이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뭐 우리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뭐 참 뭐 저 같은 게 뭐 뭘 하겠어요? 사람의 말 몇 마디 더 듣자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런 그 진리를 듣고 싶은 건데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자꾸 보이는 사람 또 환경 상황 이런 거에 늘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도 서로 옆에 있지만 신경 끄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데 서로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너무 많이 쳐다보면 이렇게 하면 시험돼요. 그러니까 살짝 아주 순식간에 짧은 말로 우리 서로 우리 이 밤에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짧은 말로 이렇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좌우편에 좀 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참 어울리지 않는 그 용어인데요. 폭포와 독수리 추락사. 폭포와 독수리의 추락사. 참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추락을 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폭포에서 그것도 추락해서 죽었다. 이거 상황 설정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네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본 건 아닌데 그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3대 폭포라고 그러면 북미에는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있고요. 남미에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게 있는데 그 폭포를 참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폭포가 많잖아요. 천지연 폭포, 구룡 폭포, 무슨 폭포 이렇게 해가지고 폭포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폭포를 보고 오면요. 상수도관 쫄쫄 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 폭포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폭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마도 그 높이로 말하면 아마 이 예배당에 아마 몇 배는 될 거예요. 높이가. 그 높이에 아마도 이렇게 말발굽 형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전체 길이로 하면 적어도 한
뭐 끝에서 끝까지를 최대로 친다면 거의 1km 되지 않을까. 한강대교 비슷한 그런 넓이입니다. 이게 그냥 막 위에서 상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무슨 지각작용에서였는지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그 넓이로 푹 땅이 꺼져가지고 그 평원에서 딱 푹 꺼져가지고 까마득한 그곳에서 물이 24시간 365일 그냥 태초일에 지금 그때 꺼진 그때부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하지 않는 한 계속 물들이 막 대책 없이 쫓아와서 거꾸로 막 처박히니까 그 장면 대단합니다. 저 그런데 거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해빙기에 저 위에서 상류 쪽에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들이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서서히 흘러오다가 폭포에 다가가기 시작하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그냥 막 천지를 진동한 막 이제 나야가라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음향 효과나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지금 현장에 안내하려고 지금 보통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지축을 뒤흔드는 것 같은 웅장한 막 그 물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곳에 거기에 이렇게 가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독수리가 말입니다. 독수리가 거기에 거꾸로 폭포에 처박혀가지고 추락사에 죽는다는 거예요. 추락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에서 그 이제 그 해빙기쯤 되면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이런 데는 때니까 굶주린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거기에 얼음덩어리, 뭐 눈이 쌓인 얼음덩어리들 막 이런 것에 가끔 이렇게 사체가 양이나 이런 짐승의 사체가 거기 얼어붙어 죽은 채로 얼은 채로 그 얼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얼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바라보던 독수리가 그냥 그대로 내려 꽂으면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사냥 솜씨로 그냥 그 얼음과 함께 한 요만큼 나와 있다면 나머지는 얼음에 박혀 있겠죠. 그걸 팍 찍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콱 찍고 드디어 멋진 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땅이 아니고 지금 흐르는 이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굶주렸던 터에 그냥 그 고기를 그냥 막 뜯어먹는데 와 뭐 아무것도 더 생각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폭포 소리가 점점 다가와도 그건 돼지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일이지 독수리가 폭포 소리를 두려워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독수리인데 폭포? 무슨 상관이야 그게? 육지하고 폭포하고 무슨 차이야? 뭐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뜯어먹는데 전념을 하다 보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뚝 떨어지기를 시작하면 그때 이제 멋지게 커다란 날개를 치고 활공을 해서 이제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처박은 우릉하는 소리와 함께 처박는 순간 날개를 크게 힘을 치면서 날아오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너무 그 집중하는 나머지 그 발톱으로 콱 찍고 이렇게 붙잡았던 게 점점 얼음 속에 점점 더 발톱이 깊이 박힌 거예요. 박히면서 그렇게 같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빼려고 하는데 날개 멀쩡히 있고 그리고 그까진 만만한 폭포가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날아오르려는데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얼음 덩어리와 함께 꼼짝 못하고 그 엄청난 그 물의 압력에 그냥 처박혀서 거기서 죽게 된다는 얘기가 종종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자가 그것도 폭포에 떨어져서 거기서 추락사를 하느냐?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재미있고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우리 얘기가 가장 절박하잖아요. 위기의 인생 말입니다. 사실 독수리만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큰 위기가 있는데 이런 그 위기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이 인간이 좀 적극적일 때는 그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만심과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인생 혼돈과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이 독수리의 예에서 보듯이 이 모든 자만과 영적 무감각 또 아니면 혼돈과 갈등이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은 일생에 우리의 삶에 늘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인간을 위기로 몰아가는 아주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모른다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걸 고민 한번 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함을 입었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아시는 대로 선악과 범죄를 합니다. 긴 얘기할 거 없고 과일서리 해먹은 얘기가 아니지요. 그 선악과 이렇게 따먹었다고 주님이 짜증을 내시면서 화난 과수원 주인처럼 먹지 말라는데 처먹었어? 그렇게 하고 지옥을 보내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뭐 선악과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너무 서정적으로 들리니까 별의별 잡다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개념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범죄하고 난 다음 어쨌든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하자마자 그 어떤 계명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이걸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딱 계명이 한 가지였어요. 10계명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내 임의로 먹되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긴 얘기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그것은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 하지 않던 때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셨다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최악의 제일 두려운 선고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축복과 인생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이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 절대 이것만큼은 너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정녕 죽으리라던 주님의 경고가 무색하게 되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선악과 열매를 먼저 먹은 건 하와 누님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워낙 그런 터인지라 자매들이 너무 잘난 척을 한다는 여러 그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남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쥐잡듯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정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는 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는 분명히 짚어는 놔야 되겠다. 범죄를 한 건 먼저 한 거 성경도 분명히 밝혀줘요. 먼저 범죄한 건 여자지 남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아담 형님도 뭐 핑계할 수는 없어요. 같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아내가 그걸 이미 먹어놨으니 그냥 봐서 정녕 죽는 줄 아는데 여자만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가 혼자 처먹었다고 어떻게 혼자 죽게 두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 있는 게 의리밖에 없는데
고민 고민 막 죽을 것 같은 고민이 돼도 어떡하겠어요? 같이 확 먹어버린 거죠 그냥. 어? 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요 제가. 왜냐면 나도 죄인 놈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이 좋은 금요일 날 저녁에 아니 그 형님하고 그 누님만 안 잡수셨으면 이런 부흥회니 회개니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 아, 나 정말 짜증나고 아니 그렇게 하고 그 하와 누님도 혼자 그렇게 먹었으면 그럼 혼자 죽으라고 그 왜 동반 자살을 하느냐고 왜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면 내가 반드시 내 지금 계획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천국 가면 내 제일 먼저 아마 나를 안 만나려고 제일 피해 다니는 여자 그러면 하와 누님일 거예요 아마 내 그분 때문에 복음 전하느라 죽을 진짜 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오늘 밤 여기 간단하게 한 시간이지만 이거 5박 6일 동안 하거든요 5박 6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5박 6일을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전 인류와 그 인생의 운명이 다 걸린 얘기니까 성경 얘기 다 그 얘기하자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 그렇지 몸은 죽겠어요 진짜 어? 듣는 사람이 다 쓰러질 정도인데 나는 오죽하겠어요 주여 그래서 어떻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이 하와 누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하여튼 내가 제일 먼저 일단 피해 다니는 하와 누님을 내가 천국에서 내가 만나면 딱 잡아가지고 일단 생명수 강에다가 물을 먹이려고 내가 지금 아주 그런 생각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아, 나 그 누님 진짜 야 진짜 에? 일단 그 누님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지금 와서 자꾸 과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뭐 감정 저도 정리했어요. 몇 번 용서를 하고 지금 또다시 오늘 밤에도 용서를 해야 돼. 생각 말할 때마다 화가 나요. 어? 화가 나는데 다시 용서했어요. 다시 용서를 하고 저 이렇게 되고 난 다음 딱 먹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라던 대로 그냥 육신이 코코그라도 죽은 게 아니고요. 육신은 멀쩡히 살았는데 그들답게 하는 그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벌거벗은 걸 수치로 깨닫기 시작해요. 이상한 관념이 생긴 거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말은 나체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린다고 하고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신 말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창세기 3장 그 7절 이하 이렇게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거기 있을 자리 아니잖아. 그런 말입니다. 인생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이 끔찍한 이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악과 고통 역사 내내 그 숙제를 벗어나 보려고 인류 전체가 몸부림을 치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쳐도 역사의 악과 고통을 제할 힘이 인간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이 끊임없는 이 악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역사 내내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에 무릎 꿇고 그리고 끔찍하게 그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이게 바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신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면 지금 교회가 어디 있느냐 장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걷는 그 길 그냥 가도 괜찮을 길인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있어야 할 자리냐 거기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곳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그 길 이게 인류 역사의 비극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일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될 터인데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그 자리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보이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과 부조리한 현장에 딱 뭐가 명단이 올라오면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의 문명의 바로 그 한복판에 그 자리에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크리스천이 보이면 너 지금 거기 왜 있니? 캠퍼스에서 사는 엿새 동안의 시간 동안 주일날 잠깐 얼굴을 비쳤던 청년의 얼굴이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 너 왜 거기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빛이 나게 돼 있는데 근데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처음 지으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 전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위임을 받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대로 온 만물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던 사명적 존재인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존재를 또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인생에 주어져서 생긴 내 안에 생긴 욕심을 따라 세상 흐르는 물결을 따라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묻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질문을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독수리가 어처구니 없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추락사한 독수리의 이야기는 그가 뭘 놓치고 있었냐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저는 또 날짐승이긴 하지만 하늘을 제패하고 날아다니는 대단한 능력은 있지만 제가 전능은 아니에요. 폭포가 저한테 전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데 취했던 그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맛있는 먹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얼음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은 날 것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다른 능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가 누군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만 알았더라면 그 어처구니 없는 폭포에 추락사하는 독수리는 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람에게도 가장 최대 위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자만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겁없이 객기 부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 저것이 안모태 출신의 이방인들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전혀 두기 원치 아니하고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는지 나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가 밝혀지질 않는데 이걸 한 번도 고민하면서 이걸 묻고 해답을 찾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모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내 인생의 위기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그리고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이걸 심각하게 존재적인 고민을 해보았더라면 인생 그냥 대강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건 이 생각을 이렇게 특별히 무슨 철학
특적인 생각처럼 무슨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유한 어떤 생각처럼 생각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널널하거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재적 실상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다른 거 다 그만둬놓고요. 우린 두려움에, 일생 두려움에 종로로 타는데 어떤 두려움인고 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구원사역의 목적을 그 의미, 내용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해?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천하에 무슨 객기를 부리고 뭐 별의별 뭐 웃기는 짓을 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태어난 날보다 우리는 태어난 날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맞이할 죽을 날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스케줄을 정확하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이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대로 하면 태어난 날이 분명한 것처럼 죽을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지금 이후의 모든 스케줄은 다 돼봐야 가봐야 하는 거지만 죽음만큼은 정확하게 받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이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럼 내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의미 있게 살고 수많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얘기로 독려하고 용기를 가져라, 정상을 정복해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별말을 다 하지만 죽고 끝난다면 그 다음에 그 무슨 의미죠? 주님도 말씀한 겁니다. 온 천하를 내가 다 얻었어.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얻었는데 만약에 내 목숨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자꾸 미화하고 의미를 붙이는 건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죽은 그분이 그 저 불에서 화장하는, 화장당하는 그 시신, 그에게 그 화려한 장례식이, 전 세계적인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산 자들의 얘기예요. 죽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휩쓸어 갑니다. 죽음은 모든 의미를 상쇄시켜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탄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두려워하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하는 모든 얘기는요, 직접적으로 죽음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전부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배고파도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고통은 돼도 이렇게 배고파서 일렬을 굶는다고 해도 죽진 않아. 죽을 것까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빼놓으면 그냥 고통만 있는 거지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그럴 때 가장 강조하는 어법이 뭐죠?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끝은 죽겠네예요. 아프다, 아프다, 아파도 안 죽을 건 괜찮은데요, 죽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파, 나 너무 아파, 나 아파서 진짜 못 견디겠어, 아파 이렇게 말하는데 아픈 게 너무 이렇게 두려움까지 겹치면 최악의 상태, 아프다가 최악의 상태가 아파 죽겠네요. 속상한 것도 그냥 속상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속상한 거에 최악의 두려움이 뭐냐면 제 최종 두려움은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속상하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증세가 심해지면요, 좋아도 겁나요. 좋아?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나 죽겠네, 뭐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입에 붙었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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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 처음 제가 은혜를 받고, 야, 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주 말에 입에 붙은 이놈의 보르장머리를, 이 말 권세가 있다는데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이 습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걸핏하면 뭐 말 끝마다 죽겠네야. 말 끝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버릇을 고칠 수는 없어.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는 순간, 아, 하지 말라면 안 돼요. 입에 붙어가지고. 해. 걸핏하면 죽겠네. 내가 벌써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튀어나올 때 한 호흡만, 한 호흡만 죽! 하고 튀어나올 때 곧바로 쏟아내지 말고 죽! 깨 있네. 이렇게.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죽겠네 하고 이걸 조금만 한 호흡만 한 템포만 움직이면 죽! 깨 있네. 이러면 얘기는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서 그냥 다들 얘기를 했죠. 얘기할 때마다 그 촉삭 빠르게 그냥 죽겠네, 죽겠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호흡, 흡! 해서 믿음이 어차피 완전하지 못해도 어쨌든 그냥 한 호흡만 노력을 해봐라. 죽! 하고 튀어나오고들랑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죽! 한 호흡. 템포 끊고, 그 다음에 깨 있네. 이랬더니 막 이게 효과가 만점이더라고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죽! 깨 있네. 아멘, 아멘, 아멘. 아직 말 보르장부터 고쳐야 돼.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 아무도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휘젓고 그 흔들고 돌아갔던 저 알렉산더, 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저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뭐 저 스탈린, 뭐 하나님 조롱하면서 뭐 저 하늘에 수염 달린 신을, 기독교의 신을 끌어다가 크렘린 궁 앞에 거기다 해놓고 다 조롱하겠다고 껍적거리는 그놈도 뒤졌어요. 똥오줌 싸던 천황도 그것도 연구할 것도 없이 죽었어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그렇게 온 대륙을 삼키고 나이 33살에 전 세계 당대 최고의 정복을 했다면서 호기를 부렸던 알렉산더도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모기한테 걸려, 요즘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천하 없어도요,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완전히 지우는 무서운, 가공할 만한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건 남자 여자 뭐 지식 있고 없고 누구를,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인종과 문화와 뭐 어떤 소유와 어떤 위치 아무런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한 자리씩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영적 죽음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두려운 우리의 실상입니다. 누가 배불러서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허무. 허무. 시편 103편에, 시편 103편에 거기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를 티끌이라고 말하십니다. 너 티끌로 지음받았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풀과 같다. 풀잎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인생 다 해봐야 풀과 같고 최고의 영광을 누려본대야 풀의 꽃잎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에게는 없는,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이 목마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인생 내면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평생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얻으면 만족할까? 저걸 정복하면 행복할까?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길래 산을 넘어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눈물만 뿌리고 돌아왔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은
평생 까닭 없는 내 존재 안에 뭔진 모르겠는데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보고 들은 게 욕심이라서 돈 벌으면 채워질까 했는데, 뭐 돈 벌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있는 대로 세상의 난봉꾼이 돼서 육체의 쾌락을 다 해보고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마약 중독을 해보고 노름 중독이 돼보고 천하의 모든 중독을 다 해봐도 절대 그걸로 육체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존재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게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요한복음 4장 주님께서 13절 14절에 너희가 그토록 애써서 꼭 물을 길러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헐떡이는 모든 수고, 일평생의 수고가 절대 우리 존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그냥 누군가 말처럼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걸, 저럴 줄 알았으면 저럴 걸. 뭐 그건 뭐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사람이 숨 떨어질 때 이렇게 숨이 떨어질 때 이렇게 껄껄껄 하면 숨이 맞아지는 그 얘기를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시는 걸 옛날에 내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정말 저는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근데 그냥 현장은 그냥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송장을 많이 봐서 사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우리의 존재적인 이런 실상이 누구라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고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되는 얘기야.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 이 실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태생적인 욕구, 태생적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말한 것처럼 악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덫처럼, 운명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 악을 벗어나서 좀 선을 찾아보고 이 고통을 좀 벗어나서 행복을 얻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좀 박차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갈망을 그렇게도 몸부림하고 애를 써요. 자,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생긴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의식하진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 모습의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우리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아하,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이 두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 내가 태어난 이 환경 쉽게 말하면 이 조건, 환경 조건 때문에 난 불행하구나,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 환경에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수많은 나 아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환경과 조건들을 탓하면서 이걸 그 어떤 때는 혁명을 일으켜보고 어떤 때는 이걸 개혁해보겠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걸 극복해보려고 개인적이든 그리고 사회적이든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그 내 소원, 내 이 존재 안에서 무언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남보다 내가 아름답고 남보다 내가 저 주목받으면 그럼 행복해지겠지. 여러 모양의 소원들 태어나서 듣고 보고 그리고 체험되어진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갈망이 온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복음이라는 말도 우리는 무슨 복음을 원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조건 속에 두셨어?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행복하시겠어요? 주여? 이건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은혜 받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산자락 붙들고 그냥 막 거의 뭐 주님 앞에 막 악을 쓰다시피 그냥 어차피 뭐 이판사판이니까 가지고 그냥 막 가서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좀 하시고 그리 좀 좀 그러시거들랑 좀 날 좀 예수 믿어서 뭐 잘 됐다는 이야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살고 되는 일 받아 꼬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나도 필요해서 구하지만 나도 솔직히 주님 걱정도 해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빨리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라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공갈 협박까지 해요. 그래 막 주야 이번에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안 들어주면 진짜 나 안 믿어요. 막 이러고 막 날 공갈 협박을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하나님 생사 확인을 지가 해.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영원하신 하나님 호적 정리를 하려고 난리야.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 거기에 나도 있었잖아. 나도 주야 막 보고 배우는 게 다니까 막 그 뒤질세라 그냥. 그 다음에 진짜 요 삼각산 저쪽에 능력바위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와 어떤 집사 대단하다. 여집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주야 악을 쓰더니 어느 날 기도 속에 심상찮아. 만약에 이번 응답 안 해주면 요번 주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굴러떨어진다 이거. 진짜로 굴러떨어졌어요. 진짜로 바위에서 정말 응답 안 한다고 진짜로 굴러떨어졌어. 그래서 119 올라오고 난리 다녔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산 골짜기마다 무당들 뭐 이렇게 점친 사람들 점쟁이들 많이 왔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거기 산기도 하러 막 골짜기마다 막 전국 산에 골짜기마다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나도 또 뒤질세라. 나도 또 무섭기는 해도 산기도 한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주여.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고르고 지르고 이러는 거 보시죠? 그리고 또 저 목소리 쉬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요번 세 번째는 목소리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산기도를 몰라서 그래. 내가 오박육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도 아야 목도 나를 포기했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 소리 이상 더 안 쉬어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주야! 마 주야! 골짜기에서 난리 치니까 먼저 선점했던 그 이 사람들은 뭐 기도 내용이 없잖아. 그냥 치성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촛불 켜놓고 이렇게.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랄랄라 따따따 샤샤샤 막 이러면서 어떤 방언은 막 욕을 하는 방언 같은 게 있어요. 들으면 골짜기마다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그냥 욕을 해대고 막 어떤 사람은 또 사단을 씹어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 분노를 갖다가 사단한테 막 평소에 못하던 욕을 사단한테는 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막 욕을 해대니까 자기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산에서 점쟁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단해요. 주여 굉장합니다 여러분. 와,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잖아. 야, 진짜 와 굉장했어요. 아이고 뭐 진짜 새벽기도 그러면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울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서 울어도 예배당 와서 울고 한탄을 신세 한탄을 해도 그렇고 그냥 그 속색이고 때리고 손찌고 많은 신랑놈들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데 그냥 막 죄야 어? 저놈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았다 죄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그래도 맞으면서도 안 죽었어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일꾼들 많이 만들고 진짜 우리 어머니들 기도 진짜 대단했어요. 아! 그런 기도에 시달리신 우리 주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제가 70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슴 벅차도록 그냥 예수님을 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너무 기뻐서 뭐 응답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이 너무 신나는 거야.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벅찬 그냥 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벅찼던 제가 90년대 말이 이렇게 돼가면서 88 올림픽 이후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교회 안에서 무식하고 잘 모르지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당하고 자기 서름에 이 민족의 서름에 그저 이 땅에 교회를 위한 안타까움에 그저 헌금을 해도요 뭐 이것저것 비판하는 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헌금을 해도 그냥 헌금 안 했어요. 그 박물 장사하면서 빳빳한 돈 들어오면 그게 얼마든지 그걸 뽑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종이가 막 구겨진 종이돈이 있으면 지폐를 다리미로 다 다렸어요. 그 못 먹으면서 성미를 떠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바람에 목사님은 순수 품종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온 가난한 성도부터 해가지고 막 성미를 떠다가 쌀을 갖다 주니까 쌀을 골라서 사 먹을 수가 없어. 커피를 주면 양이 정성이니까 목사님들 돌아가시라고 커피를 한 대접에다가 거기다가 설탕을 막 두 숟갈 세 숟갈 부어가지고 한 대접을 주고 그거 안 마시면 시험 들어요 또. 목회를 먹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 성도의 사랑에 이런 가슴 따뜻하고 순수했던 한국교회가 점점 세련되지기를 시작하고 멋있게 규모를 다 갖추고 아주 멋있게 너무 각이 딱 잡히고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선택이 많아지고 이러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뭐 훌륭한 부흥사님들 많이 거기 저도 은혜 받으러 많이 갔죠.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부흥사님들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 와서 간증을 주로 하는 그 간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나 이렇게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날 고쳐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에요. 나 이렇게 부도났는데 이렇게 작정했더니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와,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랬는데 와, 못 들어갈 저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에 간증을 거의 못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좋은 걸 주셨다.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찾아오는 가장 갈망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딱 보는 순간 그는 무릎을 턱썩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실은 복음이 그때부터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고 뭐고 개념이 없던 사람에게는 복음이니 뭐니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실제 지금 역사하는 주님이다 이러면 항상 이 신적인 존재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정서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나 어떡하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 어떡하지? 제일 먼저 죄가 생각나고 사실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이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6장에 나라 걱정하면서 울고 성전에서 울고 기도하던 이사야가 상상도 못하게 하늘을 여시며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를 거니까.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때 우와! 이야! 하나님 대단! 우와! 전국 굉장! 우와! 이야!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아,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짓 안 해요. 그때 뭐라고 탄식하고 엎어진지 아세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국가 2만 불이 넘어서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세련되기를 시작하더니 드디어 출석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잘 한국교회 기도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동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를 해요? 은혜 받지 기도 안 해요. 배부른데 뭐 선택이 많은데 뭐 너무 재밌는데 뭐 그리고 너무 바쁜데 뭐 천하의 어떤 건 조절을 다 안 해요. 생겨난 새로 생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요. 천국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자만과 영적 무관심에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가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본질적인 얘기를 자꾸만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딱 귀를 막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니 드디어 이제 정말 위기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거꾸로 언어유희죠. 가나안 성도 이 말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 도저히 이런저런 상처와 자기가 상처를 주었든지 받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거 십수년 전 얘기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100만을 넘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위기의 인생 복음 앞에 선 우리가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고민을 잘 안 했던 거예요. 당장 다급한 대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이 다 깨집니다. 지금 내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겠습니다. 자, 이래서 잘 응답을 해 줬더니 배불러졌고 선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기는 거기서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모르게 간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고 배고픈 게 아닌데 다급한 게 아닌데 아 그리고 옛날부터는 선택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기본적인 보험 다 되고 교회 얼마든지 병원 혜택을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라도 가서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지 뭐 하려고 기도를 하고 매달리겠어요?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실상을 가지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생긴 욕구와 그리고 그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오직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가장 최적화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면 아 그럼 된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을 다시 자극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교회에서 이 느른해진 성도들을 그리고 너무 세속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문명에 둘러싸여서 배부른 성도들에게 자극할 길이 없어졌어요. 이전에 그 패턴이라면 이전에 얘기했던 그 복음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런 절박한 일은 갑자기 오늘 우리 세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현대 교회는 죽고 배고플 때는 그랬다가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교회사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배불러지면 그리고 선택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교회 복음은 아 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조금 잠깐 뒤로 물러나시오. 우리끼리 살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좀 빠져주시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런 도대체 뭐가 위기인지를 우리 인생과 한 개인의 인생과 역사에 진짜 위기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실적인 물론 실제로 육체를 갖고 사니까 육체의 질병도 문제죠. 위기죠. 가난도 그렇고요. 불평등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거 다 다급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인간은 자, 그 일에 대해서 자, 우리 사람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위기가 실제로 역사적 실례를 이제 한번 역사적 실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샘플을 하나 세우신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을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고통과 두려움의 억압 가운데 살게 하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우리 모든 지금 내가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비참하고 자살을 꿈꾸고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이 비참한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조건은 다른 거 아니고 내 입장 돼보라고. 없어요.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가정 깨졌어요. 이 사회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이 나라 꼬라지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맞아요.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이긴 해요. 근데 그거면 정말 그거면 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노예에게 다른 문제 없잖아요. 노예에게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다른 거 없죠. 크게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신분 문제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끔찍한 운명에서 신분을 바꿔서 자유민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북한에 지금 성도 저 교회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해방이에요. 해방. 얼른 해방돼가지고 그 끔찍한 세상에 가장 정말 생지옥 같은 그 무서운 그 정권에서 해방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군주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노예를 자유민을 만들었고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역사상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던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극적이고 분명하게 이 자기들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역사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때 이걸 건져주셨으면 이들에게 다른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로부터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자 애굽에서 그 끔찍한 운명에서 건져주시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은. 그런데 그랬는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광야에서도 과정이긴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끌어주셨어요. 상황은 광야였고 그리고 좀 춥고 덥고 그리고 힘든 여정이긴 했어도 그 무슨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보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를 주셨고
지하 안반수로 그 생수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아니 역사에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를 돌봐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고 가장 멋진 하나님과 신바람 나는, 이야 진짜 초월적인 능력을 매일 기적을 특수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주인공이 돼서 경험하고 산 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들이 결국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바꿔주면요, 애굽에서는 애굽이라고 해서 불행했어, 죽겠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노예가 이제 자유민이 됐어.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군주에게서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런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그러면 행복했어야 되는데, 만약 상황과 조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되면 만족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광야에서는 행복했어야 돼. 그렇죠? 광야에서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누구도 자기들을 노예로 괴롭힐 사람도 없고 바로 같은 그 무서운 군주에게 갈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 내내 불행의 주인공이 됐어요. 광야 내내 이럴 거면 왜 끌어냈냐 이거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야. 이거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야. 매일 그냥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그냥 만나만 먹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재미없어 죽겠다 이거야.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40년 난리를 친 내용이요, 여기서 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즉 영적인 존재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물질적인 자동차는 기름 넣으면 가요. 우리의 육체는요, 밥 먹고 에너지 공급하면, 조건을 갖춰주면 그럼 몸뚱이는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육은 떡을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말씀을 먹고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 이걸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냥 육적인 노예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일어난 진짜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가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위기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그냥 주어져서 주서 듣고 체험되어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처럼, 분명히 짐승은 아닌데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리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 인생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 만드신 원래 주제이신 하나님 주인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영혼이 없는 내가 육체인 것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게 인류 전체를 이 악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혼돈의 고통의 가장 깊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인류라고 말할 거 없고 내 개인의 인생도 가장 심각한 건 집안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혈통도 아니고요, 남편이나 아내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 뭐 이상한 나라에서, 이거 뭔가 이거 불합리한 세상에서 평등을 못 누리는 이런 따위의 사회적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분명 짐승은 아닌데 꼭 육적으로만 살아가,
육체로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몸부림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말씀하는 대로 광야는 광야라서 안 돼요. 그럼 가나안은 가나안이라서 잘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인 잠깐 사는 날 동안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죄는 어쩔 수 없고 그냥 육신의 생활을 유지하다가 남보다 조금 기름지게 먹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다 같이 죽는 이런 따위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어떻게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다시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샘플 국가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 백성을 두셨는데 이스라엘을 세워두셨는데 가장 중요한 땅이고 집이고 그 한 맺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 내 집 가져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집, 내 땅, 내 나라 그리고 그냥 마음껏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 주권을 가진 자유민이 돼서 그런 모든 걸 얻었으니까 도발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성공하고 그냥 유명 대학 나오고 그리고 막 집장만 하고 세상에서 더 부러울 것 없이 정말 선진 대열에 서고 그래서 선진 국가 대열에 서서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얻었어요. 한 가지만 딱 빼고 딱 한 가지만 빼고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딴 거 다 얻었는데요 그들이 원하던 복음을 그토록 원해서 육적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여기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자들 이 구국의 영웅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뤄낸 그 건국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국의 주역들이 다 이제 때가 돼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학벌이 모자랐다, 건강지수가 낮았다, 평균 수명이 안 된다 이런 따위의 얘기,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다 있었으니까요. 딱 한 가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갖췄어요. 나라도 땅도 집도 그리고 성공도 학벌도 건강도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그 행하신 일, 이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주님의 놀라운 실제 복음을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껍데기만 그냥 열매에만 다 미쳐 있었던 거죠. 다른 것 다 있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렸더니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더니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할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더니 그 모든 축복이 사사시대 그러면 성경 역사의 가장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심판받아 끝장난 일곱 족속보다 더 악랄하게 어떻게 주여주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정통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경을 아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경일 수가 있나라고 똑같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귀를 딱 틀어막고 영하고는 영혼에 관한 걱정은 전혀 없이 육으로 하다가 결국 육으로 망하는 이 패턴이 역사 내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역사적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신 얘기라면 신약교회 이 놀라운 완성된 복음을 가진 기독교 2000년사도 똑같이
그러한 패턴을 예외 없이 반복하면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아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기의 인간, 위기의 역사, 여기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인생과 역사의 운명은, 이 인생과 역사의 운명은 바로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들이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 내면 중심,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저 홍해 바다를 건넜던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오직 믿음으로 40년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 중에 딱 두 명만 남고요. 나머지 40년 동안 악을 쓰다가, 발악을 하다, 그냥이 아니고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몸부림을 육체로 태어난 저주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혈통으로 믿는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육적인 조건은 다 누리면서도 그 심령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반 전체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딱 두 명,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에 딱 못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해 주는 얘기가 수많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만 히브리서 3장 11절 이하에 거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 이로 보건대 그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믿음, 물론 그 광야에서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60만, 남자만 60만 명 채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모 세대가 그 저주스러운 역사에 반복될 수 없는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드러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이 육적인 본능과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몸부림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끝난 사람들이 60만 대 2입니다. 믿음이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떠난 존재였는가. 내 인생의 운명, 내 위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팔자 소관도 아니고요.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바로 내 심령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나 존재의 가장 중심인 내 마음에서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고 천하 없는 환경과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다 해줘도 내 마음의 이병을 못 고치면 그러면 다 말짱 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게 하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는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을 놓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다 못 알아도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결론이 그러네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아멘을 일단 해놓고, 아니 물건 딱 좋은 거 있으면 얼른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주여, 진리의 결론이 딱 오면 일단 아멘하고 잡아놓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든 것보다 일단 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이죠? 네. 근데 그 내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수많은 다급한 현실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현상만 고쳐가지고는요, 병을 고칠 때에도 현상 진통만 시키고 현상만 고쳐가지고는 평생 못 벗어나요.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고 책임 있는 의사예요. 복음이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 인생에 진짜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가장
나의 위기는 바로 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4장 24절에 23절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지켜야 될 것 중에 천하의 모든 것 다 내 거라고 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벌써 내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여러분 얼른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약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너무너무 지키는데 건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외모를 지키는데 뭐 거의 헌신적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그 위기에 있을 때 금식 좀 하자고 해도 금식 안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러면 40일씩 해요. 40일씩.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 뭐 하려고만 들면 못할 거 없어요. 어? 지구라도 삶아 먹을 정도로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지켜. 거기다가 뭐 재산 지켜라 뭐라 이런 건 말 안 해도요. 악착같이 지켜요. 내 재산 지키고 내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부자지간에도 서로 소송하고 싸우잖아. 재벌들 보면. 네. 의리도 팔아먹잖아요. 내게 뭐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지켜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다른 건 그렇게도 지키는데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 근거도 없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싸우다가 자존심이 딱 상하면 안 먹어 이러면 미치겠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자존심 지키느라고 금식도 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 나 거라고 붙어 있는 건 뭐 지켜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그러는데 여기 주님 말씀하세요.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가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 잃어버리면 넌 다 잃어버린 거야.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야. 마음 병들면 너는 끝장이야.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거야.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도요 마음 떠난 사람들 예배 시간 그냥 다른 목적으로 의식만 하고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주님이 진짜 받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게 실패한 예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참 예배를 원하시지 예배 의식을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잠언 20장 3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혼인데 바로 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흔히 양심이다, 천부적 뭐 도덕성이다 뭐 등등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뒤에도 이 기능은 희미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양심 반응을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안에 양심에 거슬려버리면 제대로 행동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려고 해도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거짓말하려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가신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얼굴 색깔도 안 바뀌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갔으면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말이 더듬어지고 그거 그냥 보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탐지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여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처럼 두신 게 우리 내면에, 내면 중심에, 그 우리의 양심 기능과 영혼의 기능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0장 11절에도 어린아이, 심지어는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행동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을 행동으로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참 재밌어서요. 다른 짐승과 같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죠? 기쁨은 기쁜 걸 나타내고 슬픔은 슬픈 걸 나타나고 싫으면 싫은 거,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 그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얼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신비해요. 아니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너무너무 신비한 게 많아. 근데 어쨌든 얘기는 이렇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 존재 안에 인격을 가진 우리의 마음의 이 영혼의 존재를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운명이 사실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상황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과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막 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하고, 그런데 나같이 흠하게 자란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뭐 매냥 욕을 뭐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상처, 존재 자체가 상처예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냥 저주 악다구니를 넘어서 그걸 상처로 받으려고 치면 저는 뭐 도대체 내 인생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나중에 교회 들어와 놓고 보니까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글쎄 다른 사람이요 날 보고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나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같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속에 들어가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행복, 불행 이 기준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나는 대학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인데, 건물은 물론 들어갔었죠. 근데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글쎄 우울증 정도가 넘어서 조울증 상태야. 왜 그래? 그래서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낀대. 그게 뭐냐면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사 집안인데, 아버지가 의사야. 의사 집안인데 언니 둘이 다 쉽게 말하면 명문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재수를 두 번이나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 얘기해도 인류는 아니지만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 바로 스카이 밑에가 뭐야? 하여튼 뭐 조금 거기에 하여튼 그런 학교, 그 명문학교예요. 수도권에 있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열등감 내지는 그래 막 진짜 막 자기는 늘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인간 사람 참 인간 우습게 만드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무슨 얘기죠? 다? 전부 마음에 달린 거예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쉽다. 여러분 일도 힘들고 쉽고 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일의 양이나 어떤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안 힘들다 안 그래요. 기준 딱 하나예요. 힘든 건 지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 근데 진짜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은, 지가 미쳐서 하는 건 아무리 해도 피곤치도 지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 연애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잠깐 뭐 열병 같은 거지만 그 연애할 때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상처를 건드려서 미안해요. 진짜. 그 한때 잠깐 짧아서 그렇긴 한데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막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인상 박박 쓰고 있는 모태 장아찌들 있잖아요. 어? 목사님 아들, 장로 딸들 막 그냥 3대, 4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그냥 날마다 또 예배? 또 기도해? 어우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난 날마다 주일날 놀라가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진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걔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면 일단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막 가진 막 고난을 다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한테 막 물어내라는 식으로 막 인상 팍팍 짜고 앉아가지고 하여튼 은혜스러운 표정을 못 봤어요. 얼굴 딱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리 끝내라고요. 빨리 끝내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래. 둘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한 모태 신앙들도요. 기가 막히게 열정이 살아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아들하고 장로 딸하고 눈이 맞았을 때. 묵상을 예수님 묵상을 5분도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인데 이것들 둘이 어느 날 이것들이 어느 날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썸을 탄대나 못 잤나 이래가지고 어디 카페에서 둘이 발견이 됐는데 얘들이 둘이서 예수님을 5분도 묵상해본 적이 없어 평생에. 근데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3시간 4시간 그냥 빤히 쳐다보고 열정적으로 집중하면서 서로 묵상하고 앉아있는 거야. 철야기도 아예 꿈에도 꾸지 않죠. 철야기도 생각하는 것만은 막 피해의식을 느끼는 애들인데 얘들이 어느 날 열받아서 또 점점 진전이 되더니 세상에 우리 서울 한강 겨울에 얼마 추워요. 세상에 거기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이것들 둘이서 거기를 고수부지 거기서 데이트한다고 그리고 밤을 새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 중에 한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전에 그러는 거야. 밤에 그러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오빠 볼펜 두고 갔다는 거야. 어떡하자는 거야. 만나자는 얘기야.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야 그 에너지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연애하다가 어떤 애가 오빠 사랑해 근데 오늘 또 만나지 그래? 아우 진짜 사랑한다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진짜. 어?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딴 놈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돼. 연애가 힘들어서 못하는 연애 봤어? 주여 아이고. 그 나중에 결국 식을 연애만 해도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저조와서 하는 짓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않고 하면 할수록 독수리에 날개치면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들다 안 힘들다의 기준은 뭐?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얘기 다 듣고 이 중요한 얘기를 듣다가 그 오늘 저녁에 뭐 은혜 받았어? 너무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이러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진짜 아니 정신 좀 차리고 은혜 좀 받자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할 수 있다 없다 싫다 좋다 교만하다 열등하다 이거 전부 상황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 마음에 달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육체와 이 마음은 육체와 인생 전체를 좌우해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내 마음의 분수령에서 갈라져요. 내가 어떤 길을 내 마음 안에서 무슨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도 한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평가할 때 주님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 아니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온전하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온전치 못하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모든 기회로 말하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는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평생 약점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지냈지만 다윗은 일평생 놓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평생 다윗은 그 마음 지키는 일에 그는 모든 기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을 액면 그대로 다윗은 그걸 그대로 누린 사람이에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뭐든 너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아라. 아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현실적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은 즉 네가 능히 이를 지킬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거의 전략이신 것 같아. 근데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부간에 대답을 하세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이 의미로 묻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지킬 걸 주시진 않으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렵다고 하는 건 네 마음에 지킬 마음이 없다는 말이지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더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하니까, 넌 더 어려운 일도 네가 원하면 하니까. 그런데 이건 어렵다, 이건 힘들다, 못한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네 가지 밭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그렇죠? 씨는 하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똑같이 오늘 밤 이렇게 뿌리는데 너희의 마음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밭은 그 중에 세 가지 밭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결국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오직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건 옥토예요. 옥토. 마음 전부로 받지 않는 한 말씀은 절대,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냐 안 어렵냐, 복음을 들었냐 못 들었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받되 옥토같이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도, 그러니까 물론 복음은 똑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복음 들으면 안 되고요. 분명히 같은 복음을 듣고 그 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차이? 그것은 복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도 결국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병 중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병, 이 병을 잠언서 보면 18장 1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이 심령의 즐거움이 육체의 모든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그러나 이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고치겠느냐. 병 중에 뭐 에이즈다, 사스다, 뭐 거기다 뭐 코로나다, 거기다 암이다, 뭐 무슨 세상에 끔찍한 병, 육체의 병도요 마음의 심령이 즐거움이 능히 이걸 고치기도 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이걸 고치겠냐. 그러니까 병 중에 가장 악한 병이 심령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다 가져도 그건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이 이토록 내 인생의 전부고 만약에 이것이 내 모든 것에 다른 모든 걸 다 얻어도 이거 잃어버리면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됐다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실상, 마음 즉 영적인 마음의 실상, 안녕하시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전부가 만약 내 마음이라면 육체가 건강하시냐, 혹시 뭐 그 다른 병은 없으시냐, 상황이 어때, 사업은 괜찮으시냐, 인간관계는 괜찮으시냐, 이 모든 안녕하시냐는 말이 대부분 이걸 묻는데 진짜 이제 복음 안에서 물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누구 보기에 안녕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녕하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즉바로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이 고민을 깜짝 놀란 건 저도 물론 과정을 거쳐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그랬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이 열정적이고 그 수많은 체험과 뭐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깜짝 놀란 건요, 어떻게 그렇게도 영악하게 진짜 지혜롭게 자신에게 딱 연관된 일이면 어떤 것 하나도 비켜가는 일이 없이 그렇게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잘 지켜내신 분들이 깜짝 놀라게도 자기의 마음, 자기 내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요. 그토록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그 정도라면 그럼 제일 내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셨어야 될 텐데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복음에 초청을 할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생수를 아무리 갖다 줘도요 내가 진짜 어떻게 뭐가 목마른 존재인지를 모르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거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절대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개하고 돼지한테 무슨 진주가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요 그 얘기가 나한테 필요를 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생수 얘기를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생수 얘기가 왜 귀에 들어오겠어요? 모든 게 우리가 눈이 번쩍 띄어지고 관심이 가는 건 내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도요 내가 그 절박한 그 필요 앞에 딱 서 있을 때는요 그건 무슨 뭐 다른 트집 잡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막 흡수하듯이 막 흡입하듯이 관심이 확 쏠리고 그리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복음은 절대 다른 걸로 접근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서나 저항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강 좋은 게 좋고 인문학적으로 다 이해할 만한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이스한 얘기를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다이렉트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회개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들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을 파인데 그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직격탄을 날리면 누가 듣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듣고 다 안 듣죠? 근데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다 자기들의 필요를 구해요. 유대인 모태신앙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적 만족, 어떤 그런 관심사 이것을 구하고 헬라인은 자기들의 통박에 맞는 지성을 구하지만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건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것만 같았으면 세상에 존재한 문명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공급이 인간들 죄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최고급 백성 보셨죠? 천하의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그렇게 특별하게 공급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트집을 잡겠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이유도 없고 상식도 안 맞는데 존재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다른 일에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일에 절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요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 아닌 다음에는 최소한의 양심이 다들 거기에 고맙다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천하의 하나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영혼의 반응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의 마음의 영적 실상,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일단 정상 아니야. 당신 심각해. 이렇게 성경이 진단해 주는데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불능.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빛을 비춰받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는 다 알아듣는데도요, 희한하게 자기 중심에 이익이 되고 안 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진리와 정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데, 특히나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정상이 아니라는 제일 가까운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되시나요? 통제가 되면 죄질 이유가 없죠. 통제가 되면 부부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근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 교과서를 못 봐가지고 도덕 교육을 못 받아서 안 변하나요? 다 좋은 얘기 늘 듣죠. 이래야 된다고 남을 비판도 하죠. 이것들 다 썩었다, 이 나라가 썩었다, 이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보다 더한 짓을 하잖아요. 남을 비판하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저기 티는 빼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자기가 동의하고 해도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결론이 났는데도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은지 안다고 해서 항상 옳게 행동이 되시던가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자꾸 반복해서 그 일 저질러지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 제일 무서운 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남의 마음 말고 내 마음인데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 벤츠 자동차를 저 전시에도 벤츠 회사에서 전시를 했는데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 너무 완벽해. 신형 벤츠 비싼 모델인데 이번에 손님 저 고객님한테 그냥 그걸 무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뭐 참 아쉬운 거 하나는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타실래요? 주시면 목숨 걸고 한번 타실래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성능의 벤츠 막 와 뭐 그 대단한 건데 딱 한 가지 결함.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치명적 결함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치명적 결함. 저희 아버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중에 아버지가 웬만하면 그 시대 같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뭐 모자람이 없었어요. 자, 역경도 이겨내고요. 리더십도 있었고요. 장사 수완도 있고요. 집안 책임감도 있고요. 다 가지고 계셨어요.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못 가지고 계셨던 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이게 없었어요. 당신 마음을 통제를 못하니까 그 고마우신 아버지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저승사자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걸 딴 사람 고객들한테 그 할 순 없잖아요. 그 집에 아버지면서 남편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아버지 오시는 날은 완전히 지옥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밤을 꼬박 밤 12시 5분 전에 문자를 땅 차고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가족이라는 그 어쩔 수 없는 그걸 딱 빌미로 문 걸어 잠그고 이 허무한 세상 죽자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은 그 라이플 이렇게 이 쌍년발 그 사냥총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좀 허술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술해서 아마 집에서 갖고 있었던 것. 장롱에 있던 그걸 딱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제가 따라가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술 이빠이 하셔가지고는 그냥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죽자는 거야. 그리고는 이마에다 실제로 그 긴 장총 끝을 실탄 장전한 총을 안전핀을 풀고 술기운에 손가락을 걸고 흔들흔들하면서 죽자는 거예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술 먹으면 브로큰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너무 곱게 사셔서 그런 거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 시간 두 시간 주면 똑같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 이래서
그러면 또 정중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새벽 4시, 5시까지 피를 말려요. 우리 가족의 온통 간절한 소원은 저 아버지 언제 숨이 끊어지시나. 저 아버지 살아있는 한은 생지옥이야. 그 비극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버지의 그 미친 마음만 돌이켜만 놓았더라면 우리 가족의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은 겪지 않아도 됐어요. 딱 하나. 다른 거 다 돈 잘 벌고 다 책임감 있으시고 좋은 집 사다 주시고 다 했는데 딱 하나. 당신의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모두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는 천하에 서로를 뼈를 말리는 고통을 서로 주다가 비극으로 그 가정이 끝나는 그 비참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정상적인 가정 많지 않아요. 정상적이라고 말해도 뭔가 늘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이거 하나, 마음 하나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큰 운명처럼 안고 그 끔찍하게 허락되어진 그 삶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멀쩡하게 뭐 성공한 것 같고 막 가오잡고 이러시는데 조금만, 전 사람만 전문가잖아요. 사람만. 멀쩡해 보이는 분들 조금만 진지하게 마음 열고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 웃는, 환히 객기 부리고 웃는 얼굴 뒤에 얼룩덜룩 눈물 자욱이 보여요. 조금만 가면 그냥 후두둑 하고 눈물이 떨어져요.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렇죠? 그토록 사랑을 받고 그 만물 중에 인간으로 지음받고 그 기가 막힌 나라 중에 이렇게 특선 선택을 받아서 이걸 누리면서 과거 같으면 환경 탓이나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이 비극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단의 결론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게 왜 이렇게 위기였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말은 다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고민을 안 해.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현상, 그저 피기, 경쟁,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걸 영적으로라는 종교 하나 더 가진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걸 근본적으로 내 존재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서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내가 나의 마음의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는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통제 불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내 안에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면 정상이 아닌 특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무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능해요.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성경이 이런 말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제를 그렇게도 한 번도 부딪혀보질 않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체험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 제대로 복음 앞에서 해결 안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요. 이 무지한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성경이 진단을 하는데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썩은 것이 있으니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진단하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고 주님께서 확정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이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서 수많은 철학이다, 의학이다, 정신의학이다 뭐 수많은 노력을 다해서 이 마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절대 성경 결론을 내려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인간은 탐색하고 일리 있는 논문은 발표할 수 있지 몰라도 인간의 마음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은 바로 뒤에 10절은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얘기를 고백하는 로마서 7장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늘 싸움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난다. 내적 갈등을 얘기해요.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가장 깊은 자리, 내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하고 양심에 맞는 얘기라고 다 동의를 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사는 인간들 보니까 저게 인간이야? 그러고 비판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 내 깊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게 옳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강력하게 눈만 뜨면 나를 자꾸만 정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정죄하면서도 이 두 가지 법이 쉽게 말하면 흰 마음과 검은 마음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 싸움의 결과가 어떤 때는 흰 것도 이기고 검은 것도 이기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희한하게도 그 희망, 그 힘없이 희망은 하지만 그게 옳다고 희망은 하면서도 끊임없는 에너지, 실제 에너지가 끌고 가는 건 내 정욕이야.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계속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합리화와 변명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정욕이 내 안에 계속 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그런데 늘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죄의 몸에 이 자리에 이 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육체 편에 그리고 자의 편에 그리고 죄의 편에 서 있어서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애는 쓰면서도 항상 그 몸부림을 하는데 나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 자면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놈의 이 소원이 샘물 솟아오듯이 솟아나는 건 선이 아니고 악이야. 내 안에서 마르지 않고 욕구가 막 솟아올라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야.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내 마음을 알려고 영적 실상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그럼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 영적 실상이 정상이 아니야. 통제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다른 사람 그만둬놓고요. 20세기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순교당한 분이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 그가 감옥에서 대부분 교회가 타락을 하고 정권과 야합을 해서 히틀러의 만행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양심을 버리고 이렇게 묻어갈 때 고고하게 서서 그래도 진리의 편을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한 정말 뭐 누구도 다 거기서 참 숙연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분이 어떤 고뇌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오늘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일 또 다른 사람인가? 한꺼번에 이도 되고 저도 되는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나 자신에게는 비열하고 수심에 찬 약자에 불과한가? 패전한 군대 같은
내 속에 아직도 무엇이 있는가? 이미 성취한 승리로부터 혼비백산 도망가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그리고 나의 이 외로운 질문들을 조롱하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지하게 복음을 앞에서 한 영혼의 진지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고뇌하며 순종을 선택하고 죽음을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의 내면 안에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분명 승리자요, 영웅이요, 그는 진리편에 단호하게 선 사람이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솔직히 말해요, 나는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왜냐하면 용기가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목을 졸라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막 감격해서 그냥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풀이 확 죽어서 의기소침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것도 분명 나예요. 그럼 나는 누구지?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오늘은 이런 사람이 내가 나야? 아니면 흔들리는 바로 그게 나야? 한꺼번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진리를 위해 순교를 하겠다는 불타는 마음도 분명한데 조금만 타협하고 이 고통을 피해가고 싶다는 강력한 유혹도 함께 존재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럼 나는 누구지? 그때 그는 분명한 대답을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질문을 하신 너는 누구냐고 질문,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건,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겸손하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추락했던 아담의 저주받은 죄인의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든 주제는 주제지만 그래도 첫날보다는 좀 짧게 하려고 마음에 굉장한 막 그냥 오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래도 정말 좋은 이미지 남기게 그냥 좀 저 좀 시간 좀 좀 삼박하게 끝내고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진짜 뭐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냥 제가 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마음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와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10시 41분이네요. 어떡하면 좋아, 주여. 하여튼 뭐 여기서 그냥 대략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뭐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뭐 외과 의사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수술하다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다고 아 이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마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쨍 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봉지 하나 줄 테니까 비닐을 봉지에다가 넣고서 좀 다니다가 당신도 시간이 되고 나도 시간이 되면 언제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외과 의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외과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이게 얘기가 이게 아,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비닐 봉지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일단 하여튼 일단 나중에 수술할 때 이렇게 하여튼 그동안은 불편해도 갖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 창자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렇게 다니시다가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좀 만나서 마저 또 봉지 풀고 좀 수술을 마저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그러려니까 참 진짜 좀 의사인 입장에서 너무 그냥 마음에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마무리요, 지금. 아니, 다른 거 말고 다 얘기할 순 없어요. 마무리만
이렇게 해서 그 몇 문장은 하는데 한 뭐 그래도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마무리라도 아 너무 아이 주여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나 이런 참 청중들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어디 갔던 이번에도 연합집회 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누가 목을 치는 흉내를 내면서 빨리 끝내라 이거야 빨리 끝내라고 아, 나 이 목이 여러 개 날라갈 뻔했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으면 아마 여러분 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야 평생에 세상에 나 같은 죄인놈 구원해 주셔서 내가 뭘 알아서 이거 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준 그냥 성경을 읽어만 봐도 너무 당연한 너무 엄청난 이 얘기를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떻게 맡겨진 그냥 사명이 그렇다 보니까 늘 죽으라고 해놓고도 난 돌아가면서 막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늘 그냥 보좌관이라고 따라다니는 마누라도 은근히 돌려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말씀도 시간이 한 시간 뭐 이렇게 한 시간 반 넘어가면 더 이상 들을 수 집중할 수가 없다고 이런 막 분석을 하면서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다른 보좌관을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런 앞뒤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 이 얘기는 외마디 같지만 결론 같이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이 난해하고 복잡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걸 인류 역사 내내 가장 완벽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절대 다른 건 그래도 여유 있게 바라보는데요. 이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의 죄에 관한 얘기를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죄로 끌고 가려고 하면요. 이거 밝혀지면 지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발광을 해요. 발광을. 이것만 드러나면 더 이상 사단에게 속거나 혹은 어리석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몰라 방황하는 이런 삶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멋진 일 중에 제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여기 로마서를 그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야 지금 말씀인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 돼. 제가 이걸 다 설교로 이게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만 다음 금요일 날 만날 때까지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너무 그러면 제가 양심에 좀 노임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요까지만 들어도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로마서는 아시겠지만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를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한 책이 로마서 추석 서문을 듣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게 요한 웨슬레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중세의 세상을 다 캐토릭의 타락으로 엉망진창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때 놀랍게도 거기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불안한 청년의 심령에 주님께서 그냥 그 심령을 때리기 시작 그 마음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죽음 앞에 섰다가 내가 누구이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천둥 벼락 사건을 통해서 그 공포에 질리고 난 다음에 자기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마틴 루터의 불안한 심령을 주님이 도전을 하시고 그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결할래도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무서운 자기의 마음의 실체가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 곧 나요. 나 곧 죄구나. 자,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계속해 들으실 텐데요. 놀라운 건 이렇게도 오리무중하고 만물보다 정말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누구도 무슨 방법으로도 알 수 없었던 이 마음을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내시면 우리의 영혼의 이 밑바닥에 그 방황하던 내 마음이
정확하게 진찰이 진단이 되면서 그리고 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로 설득해서 뭐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루터의 심령을 뒤집어서 그를 종교 개혁의 기수가 되게 했던 사건, 중세를 완전히 암흑시대에서 완전히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했던 것도 로마서예요. 기독교의 예수님,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 그 어거스틴도 로마서가 그를 뒤집어 놓았어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이 총합,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총체적인 복음의 기가 막힌 복음의 진수가 담겨진 로마서가 말로 성경 중에 진짜 사랑하고 할 수 있다면 다 암송했으면 좋을 진짜 이 성경 전체를 다른 말장난 못하도록 그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체를 딱 드러내시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신 이 사실을 결론처럼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다른 것 없이 성경의 결론은 딴 거 없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했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혹시나 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다 한 가지로 악으로 기울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저주받은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그냥 진짜 압도하는 진리로 악소리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고 다 수술칼처럼 해부하셔서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이 죄가 나를 이루고 있는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성령께서 이 진리로 밝혀주시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우리의 생애에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 피조물로 바꾸시는 그런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오염돼서 죄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죄곤 나요 나고 죄인이었던 내 실체 이 마음의 이 실체와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해놓고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진단하고 선포하시는 이 진리의 수술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복음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며 그 마음을 분석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내 영혼이 드러날 때 아, 죄가 바로 내 마음을 가장 잘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도 구원자라는 의미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저 무서운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바로 그 구원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 사실이 왜 복음의 생명인지를 이걸 직면해서 부딪혀야 우리의 존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육으로 살던 죄를 따라 살던 내가 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이게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왜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일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걸 천하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확신 있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놀라운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게 되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함께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존재가 거룩한 분이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승리의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 육신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갚으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영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승리의 이 경험을,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삶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안에 선포되어진 모든 축복이 특별한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한번 두 손을 들고요, 이 질문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지? 그 말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지? 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끔찍한 나의 운명 전부가 담겨져 있는 마음의 무서운 저주에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내 울어도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끔찍한 저주에서, 주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나를 이 끔찍한 영혼의 묶임에서 나를 해방해 줄 수가 없고, 사단의 그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복음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밤에 한 가지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왜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방황하는 영혼이었음을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온전히 비춰주셔서 이제 주님 내 영혼에 완전히 어둠을 벗겨내시고 나를 사단의 그 악한 손아귀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여 열릴 줄 쳐놓고 이건 먼저 주님 내 안에 확실하게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 영이 주목하겠습니다. 주님 집중하겠습니다. 로마서 읽으며 주님 앞에 말씀에 매달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을 주여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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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여,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거룩한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이 복음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며 잡아주시고 내 마음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시고, 오 주여, 나를 이 두려움, 저주와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게 이 완전한 복음으로 이 영원한 승리까지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수기도는 없이 각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죄로 물들고 병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자기 사랑의 병든 마음들이 오늘 완전히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곧 나요, 나 곧 죄로 살았던 삶에 대한 뜨거운 회개가 오늘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영으로 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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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이면서도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주님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나의 마음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움을 입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병들어 있는 이 병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버려지는 이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자기 사랑으로 병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완전히 병들어 있었다는 것,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였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오늘 주님 앞에 터져 나오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공고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병든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오늘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죄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로 살았고 내가 곧 죄였으니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니,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니, 죄와 하나 된 자였으니 아버지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빛도 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남을 얻는 아버지 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아버지 내가 새 마음을 얻기로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제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생으로 내 마음이 내가 한다 온전히 주님께서 사시는 성전임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머무시는 성전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살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인생 아니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들게 하며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알면서도 내가 그 마음 품고 살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고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아버지의 아픔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들지 못했습니다.